제47회 그래미 어워즈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미상 후보에 올라있는 알리샤 키스와 노라 존스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두 스타에게 닮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닮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Some people live just to play the game.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 각각 8개 부문과 7개 부문 후보로 오른 알리샤 키스와 노라 존스에게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두 스타 모두 그래미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거머쥐며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알리샤 키스는 지난 2002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와 최우수 신인상을 포함해 총 5개 부문을 수상하며 밀레니엄 초반 R&B 음악 양식을 대표하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라 존스도 2003년에 올해의 앨범 최우수 신인상을 비롯해 그래미에서 총 8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21세기 재즈 보컬계에서 부동의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음악 장르는 재즈와 R&B로 다르지만 둘의 음악 세계는 닮았습니다. 노라 존스는 특유의 편안하면서도 관능적인 보이스를 통해 재즈라는 마니아적 장르를 대중들에게 현대적으로 다시 포장해냈습니다. 알리샤 키스도 단순하게 R&B라고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고유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스타는 내한 공연으로도 인연이 있습니다. 알리샤 키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아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노라 존스도 데뷔 시절부터 함께해온 밴드와 오는 3월 5일 대안에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둘 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에서도 두 스타는 닮아 있습니다. 모두 뉴욕 출생인 다른 듯 닮은 두 스타. 비록 함께 후보에 올라있는 부문은 올해의 레코드 한 부문뿐이지만 두 스타의 닮은 점이 올해의 그래미를 더욱 흥미롭게 하고 있습니다. YTN 스타 안채리입니다.